에펙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 에펙러입니다. 오늘은 애프터 이펙트에서 3D 이모티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3D를 에펙으로 구현하기는 힘들지만 이 정도로 간단한 건 굳이 3D 툴을 거치지 않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컴프부터 만들어 주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우클릭, 뉴 컴포지션, 1920에 1080 사이즈로 골라주고 컴프 이름을 face1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아래쪽 빈 공간 우클릭, 뉴 솔리드. 여기에 컬러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펙트 패널에서 fill 검색해서 넣어 줄게요. 이렇게 효과를 넣어서 바꾸는 이유는 나중에 수정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노란색으로 이모지의 얼굴 색깔을 골라 줄게요. 여기에 이모지 얼굴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미지가 따로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넣어줘도 좋고 저처럼 직접 그려줘도 됩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 눈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감은 눈을 그려주고 스트로크를 두껍게 검정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필 글자를 눌러서 팝업을 열어주고 첫 번째 채우기 색 없음 아이콘을 눌러줄게요. 감은 눈을 그리긴 했는데 끝이 너무 뚝 끊긴 느낌이네요. 그리고 여기 꺾인 부분도 너무 날카로워요. 이걸 조절하기 위해 레이어의 화살표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트로크 옵션에 라인 캡과 라인 조인이 보이죠? 이걸 각각 라운드 캡과 라운드 조인으로 바꿔줄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꺾임과 끝 처리가 됩니다. 눈을 두 개 만들어줘야 하니 컨트롤 D로 한 개 복제해볼게요. 그리고 R 눌러서 로테이션을 열고 180도로 돌려주겠습니다. 가운데 중심점을 기준으로 적당히 위치를 벌려볼게요. 살짝 위쪽으로 돌려줍니다. 스트로크가 조금 더 두꺼운 게 좋겠네요. 둘 다 선택해서 상단 바에서 스트로크 두께를 올려줍니다. 입을 만들기 전에 우선 아이코나 시켜볼게요. 메인 컴프를 만들어주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 빈 공간 우클릭, 뉴 컴포지션, 새로운 컴프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에 조금 전에 만든 페이스 1 컴프를 끌어와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컴프에 CC 스피어라는 효과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체적인 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림자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쉐이딩 탭을 열어보면 앰비언트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기본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100으로 올려서 어두운 부분을 완전히 없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없앴더니 밝은 부분이 너무 과한 게 느껴지죠. 이것도 없애보겠습니다. 라이트 탭을 열어서 라이트 인텐시티를 0으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플랫한 형태가 되는데요. 살짝 넣어주면 입체감이 생깁니다. 빛과 그림자는 기호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저는 거의 있는 듯 없는 듯 넣어줄게요. 로테이션 탭을 열어보면 XYZ를 각각 돌려줄 수 있는데요. 여기 키값을 잡아주기 전에 우선 입부터 만들어 볼게요. 다시 페이스 1 컴프로 돌아가주고 원형 툴로 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그려주고 레이어를 한번 선택해준 뒤에 펜 툴을 골라줄게요. 제일 위에 포인트를 선택해주고 딜리트로 지워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형태가 되는데 옆쪽 포인트를 클릭해보면 핸들이 위아래로 뻗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위쪽으로 뻗은 핸들을 Alt 누르고 안쪽으로 꺾이게끔 조절해 주겠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조절해 줄게요. 입은 스트로크를 없애주고 B를 다시 넣어줄게요. 검정색으로 해서 OK 눌러줍니다. 위치를 살짝 내려주고 이번에는 혀 부분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만든 레이어를 Ctrl D로 하나 복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션을 R 눌러서 열고 180도로 돌려서 위쪽이 동그란 형태로 바꿔주겠습니다. 필 컬러는 붉은색으로 바꿔주고 위치는 아래쪽으로 내려줘야겠죠. 펜 툴을 골라주고 포인트 하나를 더블 클릭해주면 크기 변경이 가능해지는데 양쪽으로 넓게 키워주겠습니다. 동시에 커지게 하려면 컨트롤 누르면 됩니다. 쉐이프 레이어 내에서 작업해도 되지만 저는 더 편하게 이 도형을 서로 트랙 매트 해주겠습니다. 최신 버전이니 레이어 복제 없이 단 두 개로 가능합니다. 혀 레이어의 트랙 매트의 빙글빙글 모양을 드래그해서 아래쪽 입 모양으로 골라줍니다. 그러면 입 모양만큼만 혀가 남게 되는데 눈이 꺼진 입 모양 레이어를 켜주면
이런 식으로 입이 만들어집니다. 두 버전인 분들은 입 레이어를 한 개 더 복제해서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메인 컴포로 돌아가서 움직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움직임을 CC 스피어 효과 속에 있는 옵셋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걸로 해야 나중에 배치하기가 쉬워집니다. 우선 0프레임에서 지금 값으로 키프레임 찍어주고 10프레임으로 와서 위쪽으로 쭉 올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10프레임 뒤로 와서 원래 자리로 내려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이렇게 제자리 점프하는 모션이 만들어지죠. 도착한 뒤에 살짝 더 튕기도록 잡아볼게요. 5프레임 뒤에서 살짝 위로 올려주고 다시 5프레임 뒤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5프레임 뒤에서 아까보다 조금만 위로 올리고 다시 5프레임 뒤에서 원래 자리에 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 아직 자연스럽지 않은 게 보이죠? 이제부터는 그래프를 조절해 줄 건데요. 우선 처음과 두 번째 키프레임을 선택해서 F9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모드로 진입해보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보일 텐데 안 보인다면 우클릭해서 스피드 그래프를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조금 더 격한 곡선을 그리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당겨줍니다. 플레이해보면 어때요?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뒤에 조금 더 점프한 키프레임도 F9 눌러주고 전체적으로 조금씩 당겨서 속도감을 더 주겠습니다. 플레이해보면서 조금씩 조절해주면 됩니다. 좋습니다. 점프는 완성이고 이제 뛰어오를 때 입체적인 느낌이 들도록 로테이션도 돌려보겠습니다. X로테이션을 돌려주면 되겠네요. 이것도 CC 스피어 옵션 내에 있는 걸 사용하겠습니다. 0프레임에 0도로 키프레임 찍어주고 10프레임에서 이렇게 하늘을 보도록 올려줍니다. 그리고 10프레임 뒤에서 원래 자리로 돌려줄게요. 아니 원래보다 더 아래를 보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5프레임 뒤에서 원래 자리로 돌려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앞에 두 개 키프레임은 선택해서 F9 눌러주고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고개를 조금 더 빨리 들어올리도록 두 번째 키프레임을 살짝만 앞으로 당겨주겠습니다. 멋진 점프가 만들어졌네요. 이제 여러 개로 복제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 화면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주고 컨트롤 D로 레이어를 복제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레이어를 옆으로 옮겨주고 S 눌러서 스케일을 살짝 줄여주겠습니다. 뒤에 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U 눌러서 키프레임 열어주고 전체 모두 선택해서 살짝 뒤로 밀어줍니다. 시간차를 두기 위함입니다. 만약 빙글 도는 모션도 넣고 싶다면 로테이션 Y에 키프레임을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키프레임 적당히 조절해주고 이번에는 얼굴을 바꾸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컴프를 복제해서 새로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미리 만들어 놓은 컴프를 넣어보겠습니다. 바꾸고 싶은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새 얼굴 컴프를 끌고 Alt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1대의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얼굴은 똑같이 도형으로 만들었고요. 이 타이밍에서 입을 움직입니다. 여기서 움직여준 효과는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때요? 입이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파란색 그라데이션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네모 도형 툴로 윗부분만 크게 드래그해서 선택해준 뒤 F를 눌러주면 마스크의 패더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체인을 풀고 세로값만 부드럽게 올려주면 윗부분만 파랗게 칠해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레이어 순서는 눈과 입보다 아래여야겠죠. 자, 어떤가요? 다양한 얼굴 모양과 페이스북 좋아요 그리고 하트 모양까지 넣어봤습니다. 저는 3D 느낌보다 플랫한 느낌이 좋아서 빛과 그림자를 약하게 줬는데 더 3D 같은 느낌을 내고 싶다면 좀 더 강하게 줘도 좋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수민님이 주셨는데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는 튜토리얼로 찾아보겠습니다. 멤버십 분들과 구독해주시는 분들 감사하고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